내가 이렇게 사고 나서 뭐 몇천만 원씩 오르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걸 하지 않은 이유는 안녕하세요. 세뷰티입니다. 오늘도 저희 소치님들께서 남겨주신 고민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소치님들을 위한 고민 상담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좀 고민을 나누고 싶은 저희 소치님들께서는 그 해당되는 글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면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고민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비티님 영상 및 집필하신 책 보면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미분양, 입주 물량을 봐야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보고 있는 도시가 미분양 지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입주 물량이 올해는 평균보다 이제 미달이지만, 24년, 25년에 평균 수요량을 넘습니다. 근데 문득 생각이 든 건데, 보통 우리가 매수를 하면 2년 뒤에 팔게 되잖아요. 그러면 24년도에 매입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2년 뒤에 입주 물량이 많아질 텐데, 이때 지금 24년에 사서 26년에 파는 식으로 개념 정리를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내가 살려는 시점에 미분양도 적고 입주 물량도 적다고 하면 사는 게 맞을까요? 책으로 공부하는데 책에는 미분양 수치와 입주 물량을 체크해서 떨어질 때가 적기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개념 정의를 해야 할까요?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을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개념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부동산의 흐름을 분석하는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두 가지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이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 미분양 수치하고요. 미분양, 그리고 입주 물량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다른 말로 하면요. 이 미분양은 수요를 의미해요.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미분양이 생기지 않겠죠. 미분양이 줄어들겠죠. 근데 수요가 없다면 미분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반대로 움직이게 되고요. 입주 물량은 결국 공급이에요, 공급. 당연히 그 지역에 공급이 없으면 수요 대비 공급이 줄어들면 당연히 이제 상승을 하게 되는 거고 공급이 많으면 아무래도 이 수요 대비 공급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이 상승을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두 가지 지표가 정말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항상 모든 지역에 우리가 이 흐름을 분석할 때 투자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이두 가지가 다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가장 좋긴 하지만 우리가 지역들을 분석해 보면 이두 가지 조건에 다 만족하는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지역은 미분양은 현저하게 이렇게 막 감소를 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내 뭐 2년, 3년의 공급 물량을 봤을 때 공급이 이렇게 더 늘어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럼 고민이 되실 거예요. 아, 이 미분양이 줄어드는 건 맞는데 입주 물량이 향후에 늘어난다. 늘어나니까 투자를 해도 될까라는 고민을 하실 겁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해결했냐면 어떤 그한 지역을 정해서요. 그 지역의 과거를 복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미분양과 입주 물량이 정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는지, 미분양이 더큰 영향을 주는지, 입주 물량이 더큰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봤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미분양과 입주 물량이 둘다 중요하긴 하지만 좀더 중요도를 준다고 했을 때는 사실 미분양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지역, 내가 보려고 하는 그 지역이 미분양이 지금 계속 급감하고 있어요. 급감하고 있어요. 입주 물량이 향후에 2년, 3년 이내에 많아진다 했을 때는 이 미분양이 줄어든다고 하면 사실 이 내가 투자를 하려는 그 지역으로 보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입주 물량보다 더 중요한 게 미분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에 미분양은 계속 늘어나요. 그런데 향후에 공급 물량은 줄어들어요. 이런 케이스는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수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수요가 없다는 얘기. 확실하게 아까 봤던 그첫 번째 케이스에 보면 수요가 확실하게 이렇게 생기는 곳들, 많아지는 곳들은 공급이 일시적으로 많아진다 하더라도 이 수요에 의해서 이 공급이 다 소진이 될수 있어요. 소진. 하지만 반대 케이스로 미분양이 많아지게 되면 수요가 점점 줄어드는 거고 수요가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공급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이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상승을 하기 어려운 케이스가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입주 물량을 보실 때좀 저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입주 물량. 입주 물량이 단순하게 지금 현재 한 도시의 평균 이제 입주 물량이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지금은 이 아직 평균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근데 뭐 내년에는 평균 이상이고 그 다음에 또 평균 이상으로 계속 공급이 되면 아, 이런 지역은 무조건 투자하면 안 되는가, 내집 마련도 하면 안 되는가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더라도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입주 물량이 어디에 입주를 하는 물량인가요? 어디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단순하게 물량이 많아지면, 아, 여기는 투자하면 안 돼. 집을 사면 안 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공급이 많아지더라도 이 공급되는 물량들이요. 그 도시에서 정말 입지가 좋은 곳, 입지가 좋고 수요가 많은 곳. 저희가 만약에 수치상으로 얘기를 한다면 도시에서 만약에 구가 있다고 하면 그 구의 최고 평당가 기준으로 상위 30%. 예, 드는 곳인가? 아니면 뭐 구가 없는 작은 도시라 했을 때는 그 도시 전체에서 그래도 상위 50% 정도에는 드는 곳인가? 그런 곳에 공급되는 곳인가? 그렇다고 했을 때는 사실 여기는 수요가 그래도 많아요, 수요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이 일시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지만 빠르게 소진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소진. 그래서 항상 입주 물량 보실 때는 어디에 여기 입주를 하는 물량인가를 보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입주 물량 데이터 볼때 항상 중요한 게 지도를 봐야 돼요. 지도를 보면서 아, 이 물량이 어디에 몰리는, 어디에 입주라는 물량인가. 그걸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그 예시를 들어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경기도에 보시면 그 평택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여기가 그런 비슷한 케이스였어요. 여기 저희가 항상 흐름을 볼때첫 번째로 뭘 봐야 되냐면 이것도 제가 사진 자료 다 넣어드릴게요. 매매 지수 그래프. 매매 지수 그래프 하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미분양 그래프 하고요. 세 번째로 입주 물량 그래프. 이세 가지를요, 대입을 해서요, 요 수치들이 이 매매 지수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복기를 해보시면 돼요. 뭐 과거에 이 매매 지수 그래프에 요 수치들이 어떤 영향을 줬느냐, 이걸 이제 저희가 복기를 해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떤 영향을 줬는지가 확실히 나옵니다. 아실이라는 사이트에 가면요. 가격 분석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 매매 가격 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거기서 평택의 매매 가격 지수를 딱 보면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18년을 기점으로 이때가 고점이었어요. 쭉 하락을 하다가요. 쭉 가다가 한 20년 12월경부터 저점 찍고 쭉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요 구간. 이제 요때 이제 상승했던 요 구간의 미분양과 입주 물량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미분양 그래프를 보시면 평택 같은 경우는 이미 이 미분양이요. 거의 2019년부터 급감을 하기 시작했어요. 급감을 해서 쭉 이제 미분양이 요 시기에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요때 저점이던 요 시기에는 사실 미분양이 거의 292개 정도로 정말 많이 줄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미분양 리스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입주 물량 같은 경우에 20년, 21년, 22년 이때까지 거의 그 평균 그 저희 입주 물량 수치보다요 다 높았어요. 여기가 다 높았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입주 물량 리스크는 공급은 많았어요. 요 시기에 공급이 많았어요. 공급은 많았는데 이 시기에 미분양은 거의 급감을 한 상태죠. 그래서 공급이 많았지만 미분양이 급감했기 때문에 이 시기에 확실하게 반등을 한 거예요, 평택이. 그래서 이게 입주 물량보다 미분양이 더 중요하다는 거 확인할 수 있는 케이스고요. 이때 또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이 공급이 어디에 몰려 있었느냐.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걸 확인해 봤더니 이 물량들이요, 그 고덕 신도시. 저희 평택에서 제일 좋은 곳이 고덕 신도시잖아요. 여기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평택 사람들은 다 고덕 신도시 살고 싶어 할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물량이 많다 하더라도
수요가 확실히 있으니까 더 이상 이게 미분양으로 딱 가지 않고 다 소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미분양이냐 입주 물량 이걸 볼 때 둘 다 줄어들면 좋긴 하지만 좀 더 우선순위 준다 하면 더 중요한 것은 미분양이다 라는 것을 이런 케이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께서는 만약에 내가 24년도에 이걸 매수를 하게 되면 나는 이걸 이제는 그 2년 뒤인 26년에는 내가 매도를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매수를 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투자할 때 아, 나 요거 지금 사서 딱 2년 돼서 팔아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계약 갱신 청구권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전세 끼고 매매를 하신다 하면 전세를 많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전세 세입자가 2년 살고 플러스 2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저도 이렇게 전세를 주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다 갱신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2년 뒤에 팔고 싶은데 2년 뒤에 못 팔아요. 강제적으로 2년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4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걸 꼭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2년 뒤에 지금 나는 이 지역이 확실히 반등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리스크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저희가 작년부터 급격한 금리 인상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자산 가격이 다 빠졌죠. 빠지고 지금은 뭐 서울 수도권부터 이렇게 회복이 되고 있긴 합니다.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상 못한 리스크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팔려고 하는 시점에 혹시나 이런 것 때문에 자산 가격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때 내가 손절을 하기가 사실 쉽진 않아요. 정말 이게 손해보고 판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런 걸 대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투자를 하면서 많은 유혹을 받았던 게 뭐냐면 정말 작은 갭으로 뭐 정말 무피 투자라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뭐 갭 천만 원으로 하는 투자도 있고요. 소액으로 해가지고 물건을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늘린 투자도 있습니다. 실제 그런 투자를 하는 분도 많았어요. 그때는 장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이렇게 사고 나서 뭐 몇천만 원씩 오르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걸 하지 않은 이유는 저는 저만의 기준이 있어요. 저만의 기준. 그게 뭐냐면 내가 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사자. 만약에 제가 1억이란 돈이 있잖아요. 이걸 쪼개가지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물건을 여러 개를 사는 게 아니라요. 저는 그냥 이 1억을 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사는 거예요. 최선의 것. 이렇게 하면 그래도 내가 살 수 있는 제일 좋은 걸 살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 살 수 있고 제일 좋은 거 사면 얘가 어느 정도 그래도 그 지역 안에선 수요가 있는 애들이거든요. 우리가 뭐 자산 가격이 다 빠질 땐 얘도 빠지겠죠. 근데 회복이 빨라요. 결국 회복이 되고요. 얘는 제자리를 찾아가고요. 다른 애들보다 더 빨리 얘는 상승할 수 있어요. 더 빨리 상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요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나중에 팔고 싶어도 이걸 받아줄 수 있는 수요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욕심이 부려서 이런 투자를 했다고 하면 제일 위험한 상황이 뭐냐면 매도가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팔고 싶어도 안 팔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게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보지 말라. 투자를 할 때 그냥 장기적으로 저는 보셨으면 좋겠어요. 장기적으로 나는 좋은 물건을 이 좋은 물건을 모아간다. 사실 저도 투자를 계속하면 느끼는 게 뭐냐면 그래도 저는 뭐 상품성이 좀 더 좋고 좋은 걸 사다 보니까 가격이 빠지더라도 얘들은 확실히 회복이 빨라요. 회복이 되고 점점 그 가치, 이 가치가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거 사게 되면 시간이 갈수록 이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나는 갖고 가는데 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얘들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제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자산이 상승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이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아 내가 이걸 2년 갖고 있다가 팔아가지고 수익을 낸다 이렇게 접근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흐름 분석을 할 때, 투자를 하려고 할 때나 내 집 마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 두 가지, 미분양과 입주 물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미분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주 물량이 많다고 하더라도 미분양이 확실하게 줄어든다면 이곳에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처음에 매수를 할 때부터 너무 단기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쪼개서 여러 개를 사기보다는 하나라도 제대로 된 것을 사고 이것을 내가 좀 모아간다, 내 자산을 계속해서 불려간다 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